13행 박물관은 대만 최초의 시립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유적 시설이 설비되어 있는 건축물과 광장은 모두 4헥타르입니다. 발굴된 각종 중요한 문화물은 상설전, 특전실, 고고학 학습 체험실에 설비되어 있습니다. 중화민국 46년에 지질학자 림조개는 조사 이후에 그 유적지를 13행 유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고학자 석장여, 장진화, 류익창 등이 끊임없이 대표적인 문화물과 무덤 유물 등을 발굴해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부터 500년까지는 대만 철기시대의 대표 문화입니다. 그때의 인종은 대만 평포족 중에 카이따거란 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중요 출토 문화물로는 토기, 철기, 용광로, 부장품, 그리고 외족의 교역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 문화물은 사람 얼굴 모양 옹기입니다. 건물은 2003년에 정식으로 개관하였고 대만 북부 철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에서 대만 북부 최초의 고고학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최초 구성 이념은 고고학 발굴 및 고인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 대만에 온다는 관념에서 온 것입니다. 전관은 세 가지 다른 형태의 건축물로 완성된 개념의 구조입니다. 산과 바다로 과거와 현재를 표현합니다. 파란색의 철골은 바다를 상징으로 건축되었고 아치형 철골축은 모두 방사선 형태로 해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스듬한 지붕이 상징적입니다. 과거 십상행인은 환경 중에 모래나 바다에서 올라온 고래의 등은 3층의 맑은 물의 콘크리트 건축물은 산 모양이 상징적입니다. 옆으로 나온 좁은 벽은 저 멀리 관음산의 따펑컹 유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스듬한 팔각탑은 유적의 훼손된 곳과 역사 진상을 원상복귀할 수 없는 상징을 감추고 있습니다. 천천히 밑으로 뻗은 내리막길은 당신을 고고학 구덩이 보고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안의 공간은 생동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상호작용식의 미디어를 결합하고 중요한 현상 및 발굴한 문화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모형과 연극을 운용해 머나먼 스산항 문화를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대만 선사 역사와 원주민 등 연구 자료를 문화 종류 비교를 통해 연구하였습니다. 십상행인의 신비한 면을 알아내려 하고 팔각탑의 계단을 따라서 앞으로 가다 보면 당신은 현대시대에서 천년 전의 십상행, 산 정상의 시광공 다리에 들어가 저 멀리 지금 날로부터 6천년 전의 따펑컹 유적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십상행 박물관 옆인 고고학 공원의 총 면적은 5.2헥타르입니다. 공원은 십상행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교육, 생태, 예술 및 인문 등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만 북부에서 가장 큰 고고학 공원입니다. 신베일 고고학 공원에는 교육실 연구구역과 부족구역,
사냥 수업 구역에 세 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학습 체험 교실과 문화물 소장 전시실, 고고학 구덩이, 십상행인 거주지 모형, 오막집, 식창로, 경로, 입구 광장 등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십상행인이 당시 거주했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